안녕하세요, 하프인스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하프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코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짜잔,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간다는 말이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언제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나서는 뭐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하프님을 찾아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기 하프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하프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이 말은 하프라는 악기가 수억 원 한다더라, 하프 갖고 가면 대학 간다더라 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TMI가 필요하네요. Too much information. 하프는 수억 원이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게요. 하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랜드 하프와 레버 하프로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색 하프를 그랜드 하프라고 불러요. 다양한 사이즈의 하프처럼 가격대도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하프는 12연 켈틱 레버 하프인데요. 119달러로 약 13만원입니다. 그럼 그랜드 하프는 얼만가요? 집 한 채 값인가요? 띠용, 그렇지 않아요. 하프의 큰 사이즈와 모두 수저 하프로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비해서는 보통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합니다. 전공자들은 그랜드 하프를 쓰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루이 15세 스페셜 그랜드 하프는 전 세계도 몇 개 없는 모델로 3억 6천만 원 정도 하네요. 다른 악기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공자가 쓰는 악기의 가격은 보통 바이올린, 첼로, 바순의 경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악기를 씁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2억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이 외에도 명가의 악기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도 호가한다고 하죠. 아하! 하프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악기 전공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프가 특별히 더 비싸다고 할 수는 없네요.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이 질문에 하프 입시생들의 경쟁률을 알아볼까요? 우선 하프를 뽑는 대학은 수도권에 6개, 7개, 7개 대학이 있는데 모집 인원은 1명에서 2명 정도 됩니다. 또 매년 뽑지 않고 2년제, 3년제로 뽑는 대학도 있고요. 또 실력이 없으면 정원이 정해져 있어도 그 수만큼의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기 한예종의 하프 입시 경쟁률을 보세요. 한예종은 매년 2명씩 뽑는데요. 가장 높을 때가 2명, 근데 뽑는데 9명이 몰린 경우예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바이올린이 2.5:1, 그리고 하프가 4:1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또 16:1까지 치열했다고 합니다. 서울 내 대학에서 하프 인원은 한 학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다른 전공학기에 비해 경쟁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프 입시생들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손에 물집나고 굳은 살이 베겨도 악착같이 행했기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얻었던 거죠.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는 있는 악기입니다.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하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yes or no로 했을 때 no 군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프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코너는요 계속되고요. 또 하피인스타 이 채널을 통해서 하프에 대한 연주나 뭐 레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여러가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피인스타였습니다.